다음 중 외풍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번과 2번. 틈새를 막아야 겨울철 외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꽉 닫아봐도, 있는 힘껏 문을 잠가도 계속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창틈이만 있으면 이제 걱정 끝! 이제 붙여만 주세요. 창문과 창문이 만나는 가운데 지점 안쪽에 붙이기만 하면 외풍 차단은 시간 문제! 창틈새에 붙여 쓰는 아이디어 문풍지 창틈이! 위아래 부분의 틈새 바람 차단시킬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제 튜브 풍지판만 있으면 오케이! 원하는 크기에 맞게 잘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호 위아래 맞닿는 부분에 끼워만 주시면 어때요? 참 간단하죠? 창틀에 쌓이는 먼지, 벌레 이제 만나지 마세요. 올겨울 찬바람 막아주는 착한 문풍지 창틈이 튜브 풍지판. 난방비 걱정,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 걱정 덜어 가실 수 있게 파격적인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요즘 난방비 걱정 진짜 많으시죠? 하루가 다르게 난방비는 치솟는데 바깥은 너무 춥고 난방 안 뜰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큰일인데 난방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골머리 썩으셨죠?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집은 또 집대로 춥고 어디선지 바람은 솔솔 들어오고, 제가요 난방비 걱정 줄이고 바람도 잡을 수 있는 그 틈새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틈을 잡아야 난방비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창틈이랑 튜브 풍지판 이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중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난방 왜 떼요? 집안으로 바람 들어오니까 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람이 들어오는 부위는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를 제대로 잡아줘야 새어나가는 난방비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창문과 창문이 겹치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문과 레일이 만나는 이 위아래 부분이 바람이 새어나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바깥에서 연기를 피워봤는데요. 보세요. 어디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죠? 보통 이 창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죠? 이 위아래에서, 그리고 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요,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으로 이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관문 닫아도, 그리고 꼭꼭 문 단속 잘해도요, 우리 아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이 미세먼지 황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막아줘야 겨울철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도 더 건강하게, 면역력 떨어진 아이들 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막아드리겠습니다. 창틈이 사용해서 막아볼게요. 본격적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는 외풍 잡아볼 텐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우선 첫 번째 창문을 끝까지 열어주시고요. 이 안쪽 창문을 빼냅니다. 그리고 바람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창문과 창문이 겹치는 이 부분에 바로 이 창틈이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저희가 10m 보내드리잖아요. 10m 보내드리는 이 창틈이, 우선 붙어있는 이면지 스티커를요, 떼내시면 돼요. 자, 접착력이 되어 있는 이면지 스티커를 이렇게 떼어내주시고요. 창틈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에 맞게 가위질만 하면요, 누구나 붙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시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시공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따로 돈 들겠지? 걱정하셨다면 그냥 붙이실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손재주 없거든요. 저도 붙였으니까요. 여러분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직접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 압력에 의해서 창문을 여닫을 때 압력에 의해서 창틈이가 꾹 눌리게 되니까 이제 틈이 없어요. 틈이 없으니까 난방비 새어나갈 걱정이 없겠죠? 외풍 들어올 걱정이 없겠죠? 황사, 미세먼지 다 막아주니까요. 이제는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틈이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막아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아래까지 잡아줘야죠. 그래야 완벽한 차단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튜브 문풍지를 확인할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아 진짜? 바람 제대로 막은 거야? 의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의심 많은 게 또 한국인의 특성인상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얼마나 잘 막혔는지, 자, 바람이 과연 안 들어오는지 연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창틈이를 붙여봤는데요. 자, 이제 진짜 바람이 안 새는지 직접 연기를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연기 자욱하게 막 퍼져나오는 거 보셨죠? 육안으로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들어오지 않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와, 이 정도로 차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창틈이 그렇게 간단하게 붙이면요. 이제 곳곳에 들어오던 바람들 잘 막으실 수가 있고요. 난방비 걱정은 줄여드리고 그리고 집안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황사 미세먼지까지 차단시켜주니까 창틈이 안 붙일래야 안 붙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아래 이 맞닿는 부분까지 좀 더 완벽하게 차단시켜드리기 위해서 튜브 풍지판을 준비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튜브 풍지판, 저희가 40cm를 드리잖아요. 알맞게 잘라 쓰실 수 있어요. 이거를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튜브 풍지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튜브 풍지판 40cm를 드리잖아요. 이거를 레일과 레일 사이를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직접 재세요. 재셔서 그 규격에 맞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잘라놨거든요. 가위질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든 쉽게 잘라서 끼워넣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창문을 연 상태에서 끼워주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여기가요, 막아주시면 더 좋은 게요, 여기로 먼지 들어오죠. 그러면 창문 틀 사이에 청소하실 때 진짜 번거로우셨잖아요. 이제는 먼지 들어올 틈도 막아주니까 청소하는 그 번거로움까지도 잡아주는 거고요. 특히 우리 벌레들 여기로 다 들어오거든요. 아, 날벌레가 어디서 들어오지? 현관문 다시 닫아보셨죠? 문 단속 다시 하셨죠? 정작 가려야 될 때, 막아야 될 때는 안 막으셨던 거예요. 확실하게 막아보시면서 벌레 들어올 걱정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부님들 청소할 때마다 여기 정말 많이 먼지 쌓여 있어서 골머리 썩으시잖아요. 이제는 먼지 걱정도 줄여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 호흡기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 많으셨던 분들, 병원비만 해도 얼마예요. 줄여보실 수가 있고요. 난방비 훨씬 더 줄여보시면서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외풍 차단은 기본이고요.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막아주는, 건강 지켜주는 그런 문풍지와 튜브풍지판으로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꽉 닫아봐도, 있는 힘껏 문을 잠가도 계속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창틈이만 있으면 이제 걱정 끝! 이제 붙여만 주세요. 창문과 창문이 만나는 가운데 지점 안쪽에 붙이기만 하면 외풍 차단은 시간 문제. 위아래 부분의 틈새 바람 차단시킬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제 튜브 풍지판만 있으면 오케이. 원하는 크기에 맞게 잘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호 위아래 맞닿는 부분에 끼워만 주시면 어때요? 참 간단하죠? 창틀에 쌓이는 먼지, 벌레 이제 만나지 마세요. 네, 오늘 집안 곳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는 구성 창틈이 10m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구성 튜브 풍지판 40cm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연 안전할까? 이거 과연 금방 또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시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구심 드시죠? 창문은 계속 여닫을 텐데 혹시 금방 찢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TPU 소재로 만들어드려서 잠수복 만드는 거 있죠? 왜 잠수부들 생명을 지켜주는 그 질긴 소재 사용해드렸으니까요. 오래오래 계속해서 한번 끼워두시면, 한번 붙여두시면 잊고 지내셔도 돼요. 잊고 사셔도 될 만큼 그렇게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깔끔한 시공, 간편한 시공, 손쉬운 시공으로 따뜻하게
난방비는 절약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랄게요.